안녕하세요. 닥터리오입니다. 드라마도 닥터리오와 함께 보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스릴기려운 의사생활 6회. 우리 제작진께서 엄청난 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쵸? 와, 멋진데. 깜짝 놀랐어요. 가게도. 네. 출연자들 가게도. 네. 사실 약간 안면인 식장에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 이 사람이랑 헷갈려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보니까 네. 너무 좋아. 간호사였던 줄 알았던 분이 레전트인 분들도 있고. 좀. 맞아요. 네. 네. 좀 이제 명확히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드라마 볼 때 중간부터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쵸? 되게 방해하잖아요. 야, 근데 저 사람 뭐야? 맞아. 저 사람 왜 그래요? 저게 둘이 사귀는 거야? 네. 계속 물어보잖아요, 짜증나게. 아니, 그때 딱 이거 보여주면 돼. 야, 이거 보고 공부하고 와. 직접 만들어주신 거죠, 이거. 인터넷에 여기저기 다 다니는 걸 이렇게 다 갖다 모았대요. 저는... 그러면 시작할게요. 같이 볼까요? 주차왕이라 그랬죠 지금. 주차왕. 주차... 왜 그러나 했더니 주차 중. 딱 보면 표정 나는 거 알겠죠? 관객들이 힘을 최대한 가지고 있어요. 화장실을 빨리 가셔야 네. 합니다. 네. 처음 연기자랑 연기 잘해요. 어쩜 저렇게 똥머리와 표정을 자세만 보면 알겠죠. 이게 소변이 급한지 대변이 급한지 딱 보면 알겠잖아요. 대변입니다. 이런 경험 다 있지 않으세요? 있죠, 많죠. 예, 네. 있죠. 이게 장이라는 게 계속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게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괜찮을 맞아요. 때는 최대한 빨리 화장실 쪽으로 뛰어가고 이렇게 우 올라갔을 때는 멈춰야 돼요. 네, 그때는 네, 최대한 네. 다리를 이렇게 약간 꼬고 발약근에 힘을 딱 최대한 딱 주고 네. 그리고 숨을 안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것까지는 안 해봤네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나 커피 좀. 아 너무 잘해. 여기서 이제 네. 냄새가 딱 나죠. 이거는 그러면 이미 가스일 수도 있잖아요. 약간 좀 센 거 아니에요? 가스. 이 상태에서 네. 가스 나오면 이건 가스만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고형 물질이 함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태에서. 지금 딱 저 손 모양을 보면요. 여기서 저렇게 잡았다가 저렇게 끌죠. 아. 엉덩이에 문제가 있다 이거 직감하고 되게 자세하게 보셨네. 오빠 죄송해. 잠 깨겠어. 내가 미안하다. 아, 이 정도 털어줘. 자, 그 다음 씬입니다. 회식까지 네. 시간 좀 있네. 허희는 보통 보면은 커피숍보다는 처방 내리는 데스크 앞에서 처방 내리다 이제 이러고. 입원실의 스테이션이라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간호사들 네. 일하시는 곳. 네. 거기에 컴퓨터 앞에 보통 이렇게 쓰러져 네. 있거나. 그리고 약간 비현실적인 게 아침에 회진 전에 회진 준비할 때 이렇게 여유롭게 잘 시간이 네. 없어요. 정말 바쁜 그러니까, 시간인데. 네. 그렇죠. 이게 완전 꿀잠이네. 아, 하긴 나도 아침은 완전 쥐약이야. 깜짝이야. 이제 하늘나라에 가야 할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떠나시지요. 하얀 옷을 입어서 저희가. 지금요? 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입면시 환각, 출면시 환각이라고 사람이 환각을 느끼기 가장 쉬울 때가 막 잠들락말랑했을 때랑 막 깼을 때는 그럴 때래요. 보통 가위 눌린다고 할 때가 바로 이 용성민 선생처럼 지금 막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이때 환각이 같이 살짝 보일 수 있어요. 이건 정상이거든요. 아, 이게 가위 눌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가장 가위 눌리기 쉬울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했을 때. 정말로 저승사자처럼 느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할머니. 저희 이런 거 못 받게 됐어요. 지금 커피캔이죠. 네. 저게 PPL인가봐요. 계속 나오더라고. 아, 그렇네요. 사실 저희 이게 요새 김영란법 때문에 네. 네. 저희 때만 해도 뭐 저 정도는 그냥 감사하게 이제 받는 경우 많았는데 이제는 뭐 혹시 뭐 대가성이 있으면 장어도 받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끼리는 네, 네. 100원도 안 되는. 환자와 의사 관계는 이해관계가 있나? 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치료 순서를 바꾸거나 이런 네,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가 인턴 때였는데 저런 약간 뇌물도 아닌 그런 네. 거를 받았던 것 중에 정말 기억이 나는 게 하나가 드레싱을 하러 병동을 네. 이렇게 다니는데 저쪽에서 어떤 환자분이 장어를 드시고 계신 거예요. 너무 맛있게 생긴 거야.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거기 아주머니께서 아유 선생님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는 장어를 이렇게 넣어주네. 아유 괜찮아요 하면서 딱 먹었는데 정말로 맛있었어.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어. 괜히 한번 또 다 주셨나 하고 슬쩍 봤더니 아유 선생님 또 오셔 아유, 아까 잘 드시더라고 하면서 두 개를 딱 주시네요. 아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장어였습니다. 그럼 좀 드레싱 더 잘해드렸나요? 그게 제 환자분은 아니셔서. 어차피 위내시경은 맨 마지막이니까 저 그때까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면 마취하는 당연히 엄마 혼자 할 수 있지 내가 애야? 그런데 이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하고 싶으면 무조건 보호자들이고 그러잖아. 아우. 시작할 때 확인해요. 수면 마취할 때는 항상 보호자가 계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면 마취를 하고 나서 깨어있을 때 나는 멀쩡하다라고 생각해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쵸. 마치 술 취해서 확 필름 끊긴 것처럼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멀쩡하게 운전도 하고 집까지 갔어.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 하시고 나서 난 괜찮아 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운전하시면 안 되고 위험한 거 하시면 안 되고 운전은 큰일 납니다. 운전은 진짜 위험합니다. 절대 철칙입니다. 철칙.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 안 돼요.
저 할아버지 너무 불쌍했는데 정말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젓가락을 뺏겼어. 점심 마치 전에는 절대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네, 병원에서 금식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검사하기 전에 하시는 거하고 수술 전에, 특히 전신 마취하기 전에 하시는 게 네. 있죠. 수술하기 전에 금식을 하는 이유는 근이완을 하게 되면서 몸에 힘이 빠지게 되면 장의 힘도 같이 빠지게 되면서 장에 있던 내용물이 올라와서 기도로 넘어가거나 그쵸. 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정말 대형 사고가 되거든요.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걸 막기 위해서 8시간 금식 그렇게 시키는 거고요. 검사하거나 그럴 때는 피에 들어가서 피 검사 결과를 이렇게 바꾸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 같은 검사는 비워놔야 잘 보이니까 그쵸.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배고파요. 혹시 우리 본능이 못 봤어? 본능이요? 도착 선생님 잠깐 커피 사러 갔습니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니요. 본능이. 본능이. 왜 본능이? 별명이 본능인가 봐요. 없어요. 잠을 본능이. 많이 자서. 다음 주 도재학 선생한테 ASD하러 맡기려고 그랬지. 오, 서프라이즈. 지금 첫 수술을 맡기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ASD 수술을 주려고 라고 네. 말한 게 마치 대리수술이라든지 네. 섀도우 닥터라든지 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네. 알고 계시죠? 의사들은 아무리 위대한 의사라도 본인에게 네. 첫 수술이라는 것은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는데 너 수술 한번 해봐. 네. 얘 가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굉장히 오랜 네. 시간 동안 함께 같이 손을 맞춰가면서 수련을 네. 하고 그쪽에 있는 수술 기술이 나에게 나도 모르게 손에서 손을 타고 전수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네. 자 그러면 너가 오늘 집도이야 하고 네.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이 수술은 내가 집도이야라고 명예 같은 메인 수술하는 사람을 이제 맡기겠다고 했지만 교수님이 바로 옆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이제 백업이 되도록 옆에서 하시는 거니까 결국 이 교수님 지도하에 모든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장면이지. 네. 지금 엄청 표정이 지금. 근데 이게 아주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정말로 저렇게 앞에서 모든 거를 다 봐주는 시기가 있고요. 처음에 저렇게 앞에서 정말 다 보고 계실 때는 엄청 부담스러워요. 여기서도 계속 잔소리를 하잖아요. 실을 뜰 때 너 그렇게 뜨지 말고 뭐 끝까지 뜨고 뭐 정말로 손이 떨리고 막 머릿속이 하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막 들게 됩니다. 강남의 황금손 박덕준 원장님께서도 첫 코 수술, 첫 쌍꺼풀, 첫 가슴 수술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네, 기억이 네. 어떠셨어요? 내가 계속 잘하고 있나 그걸 확인하느라 그냥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무탈하게 잘 지내시죠? 아 그럼요. 네. 주무실 때 눈 잘 감고 주무시고 아 그럼요. 네. 코도 잘 익게 멀쩡하게 네, 네, 네. 무사하시답니다. 네. 다들 잘 건강히 예쁘게 지내고 계십니다. 네. 가도 될까요? 어 들어와요.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저런 거 보면 넉살이 참 좋아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야 근데 너 오늘 생각보단 잘했어. 웬일이냐? 김진환 교수님의 트레이드마크죠. 천대를. 오다 주셨다. 그러니까 네. 이 정도 엄청난 칭찬 아닌가요? 그럼요. 네. 네. 교수님 저 전세 계약했어요. 월세 탈출 보증금 2억짜리. 집 드릴 때 꼭 초대할게요. 잘 알아보고 한 거지? 저는 도재학 선생이 전세 사기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 볼 때마다 나 불안불안해 죽겠어요. 사기 당하실까 봐. 엄청 피땀흘려 모은 돈인데. 그러니까 되게 짠돌이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사기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저도. 얼굴이 왜 그래요? 괜찮아요? 왜요? 전 콜라요. 너무 많이 부었어요. 목소리 듣는 순간 저는 느꼈거든요. 무슨 병인지 아시겠죠? 응급실에서 오면 굉장히 초응급 사태이거든요. 야, 응급실 가라 빨리. 괜찮아요 그냥. 네 이분 딱 얼굴 보면은 저희 피부과랑 조금 연관된 응급 상황 중에 하나인데 아나필락시스라고 알러지 반응이 심하면 이렇게 입술이 붓고 숨을 쉬는 기도까지 붓게 됩니다. 기도가 붓다 붓다 이제 너무 심하게 부어서 막히면 이제 호흡곤란이 오거든요. 이거 진짜 이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요 알러지 상황을 가라앉혀주는 약을 투입하고 심하면은 기도삭간을 하는 등의 이제 응급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안지오이데마라고 하는데 혈관 부종 보통 알레르기가 막 나는데 몸에 나는 거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근데 입술 주변이 부었어요. 네. 뭔가 숨쉬기가 답답해요. 이거는 초응급 사태. 네. 무조건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도가 부으면서 갑자기 기도가 막혀서 호흡곤란이 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기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변했잖아요. 네. 굉장히 안 좋은 사인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네. 알레르기 같은데 오늘 뭐 먹었어? 이거 안 먹었는데. 저러다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아마 이분이 드신 그 진통 소염제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요. 진통 소염제에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진통 소염제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하면은 약 처방할 때마다 꼭 의사한테 얘기하셔야 됩니다. 생리통약이나 치통약으로 네. 많이들 드세요. NSAID라고 네. 하는 약의 계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약의 일부는 특이 체질인 네. 경우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수님
지아가 아우리 유린 아웃풋이 3cc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아우리 유린 아웃풋이 3cc도 안 된다. 한 시간에 나오는 소변 양이 3cc가 채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입원하셔서 컨디션이 썩 좋지 않은 분들은 소변줄이라는 걸 끼잖아요. 네. 매 시간마다 나오는 소변 양을 체크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몸 상태를 상당히 예민하게 반영해주는 게 이 소변 양입니다. 사망하기 바로 전 단계로 가시면은 소변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콩팥의 기능도 이제 많이 떨어지고 맥박이나 혈압도 수치가 낮아지거나 하면은 소변 배출량이 줄어들게 되죠. 담도폐쇄로 네. 간경변이 온 아이고 그래서 이 장면 보는 순간에 와 이거 아이가 얼마 안 남았나 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급성신부전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돼서 정상화되는 경우도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소변이 완전히 멈췄다가도 콩팥의 기능이 살아나면서 다시 정상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액주사의 양을 늘려요. 그래서 소변이 더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를 합니다. 야. 검사 결과 들어오신 거죠? 혹시 네. 암이면 어떡해? 내가 무조건 고쳐줄게. 괜찮네. 뭐가? 의사의 확신에 찬 말. 왜 여기... 의사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다. 의사들 마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묘사를 해줬어요. 내가 다 해결해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라는 말을 정말로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쵸. 다 해줄게 라고 장담했던 게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네. 그렇게 말을 네. 못해요. 만에 하나 잘못되면 의사 환자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도 깨지고 무조건 뭐 꿈과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거는 이제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어차피 갈 길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꿈과 희망을 심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어하고 이런 환자가 있을 때 물론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설명을 해야겠지만 믿음이 가게 설명을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저 몇 킬로나 빠질 수 있을까요? 10kg 뺀 이렇게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안 빠지면 어떡할까 살이 안 빠지면 제가 우리 지난 편에 이어서 스리생의 러브라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눈으로 한번 날카롭게 네. 한번 아재의 눈으로 아재의 눈으로 인생 선배로서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72시간 내에 답 드릴게요. 김준원 교수가 저번 편에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했었나? 네. 오빠랑 연애하자 오빠랑 연애하자 했는데 거기선 답을 안 했구나. 72시간 내에 답을 네. 드린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예스인가요? 노인가요? 전문가 아닌데요? 보통은 이런 경우에 예스인가요? 노인가요? 제 이제 경험상으로는 이거 예스입니다. 왜냐면 노면은 굳이 이런 대답 안 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어, 정답. 네. 72시간 내에 답 드릴게요. 이렇게 바로 딱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밀당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 그냥 같이 있으면 원래 썸 탈 때는 뭘 해도 좋아해 뭘 해도 들어가 근데 어딜 들어가시는 거예요? 두 분이 갑자기? 그러다가? 내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겠죠? 네, 순수하게 보시죠. 그걸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내가 순수하게 보시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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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일 기분 좋을 때 아닌가요? 네. 지금 어디다 나오죠? 근데 또 츤데레야 뭐가 예스야 너 뭐?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 핸드폰이 닳도록 그럼 예스이긴 뭐 당연히 그 예스지 1일이요 근데 되게 또 여자분이 귀여워요 네 답이 어? 싫어? 이게 아니고 오늘부터 1일 마음 넘으신 교수님 저거는 뭐 20살이든 40살이든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라는 이 문장 자체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이렇게 뭐 밥 먹을래? 밥 먹고 저 아니고 그럼 이렇게 손잡고 하면 그냥 그때 사귀는 거지 왜 무슨 계약서를 써 아니죠 학생 때는 오히려 네. 날짜하고 뭐 그 네, 날짜 네. 막 열흘마다 네, 세고 100일 파티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다시 한번 해봐야 돼 6화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그 네 명이 최성화 교수님 다 예, 다 한 번씩 좋아했었을 것 같아요. 그만 안정원 교수는 최성화 교수 좋아했을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데 김준환 교수는 최성화 교수를 네네. 좋아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백을 한 적이 있다 없다.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해주실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닥트로였습니다.